운동할 시간입니다. 이 목소리가 제일 내가 무서운 목소리. 허리가 안 좋아. 아빠, 예전에도 저 자리가 지정석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뭐 일어나세요. 나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오늘은 움직이면. 허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면 허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 틀린 말 아니죠. 예. 파이팅. 아, 운동시키기 힘드네. 오. 우리 집에는 규칙이 생겼어. 밥을 먹으려면 운동부터 해야 돼. 그리고 밥 먹으면 또 운동을 해야 돼. 아니 근데 1년 전에는 누가 잡아줘야 일어나셨는데. 그쵸? 맞아요. 이제는 그냥 한 번에 일어나시네요. 네. 약간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첫 걸음마를 뗄 때 아기가 이렇게 딱 일어날 때 그 행복감? 아, 여보세요. 아, 나 지금 빨리 나오려는데 주민아. 자 빨리 운동합시다. 자, 발차기 스텝 할 거예요. 오, 저기 올라갔다. 오! 와. 둘! 우와. 와! 배인 줄 저것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1년 전에. 저 어림도 없었죠. 우와. 고혈압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이제 사람이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 달라지죠. 양말도 혼자 신어. 와. 이건 기적이야. 수민이가 예전에 아빠가 고혈압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 고혈압 관리에 엄청 신경 써요. 고혈압에 도움되는 음식이나 운동에 대해서 수민이가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와, 진짜 황골 탈퇴 하겠습니다. 아, 땀이 쫑 나네. 근데 아내분은 식단 관리를 담당하시면서 관리해 주시고 따님은 또 운동을 시키고 이거는 뭐 고혈압 관리가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최적의 공간이에요.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에요. 아이, 최적의 공간이죠. 나도 이제는 길들여져 갖고 관리하는 게 습관이 됐어 이제. 나 혼자 있을 때도 고혈압 관리를 하게 된다니까. 오, 땀! 한 줄기의 땀이 나기 시작했어. 야, 저 땀을 흘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해 해서. 저 땀을 흘려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땀 보여야지 뭘 먹여.